전 새벽 운동을 절대 안 합니다. 저는 언제 해요? 8시 반, 9시 그때 집 나갑니다. 그러니까 저녁 아침. 먹고 그때 아, 아니, 저녁에 저는 철저하게 저녁 때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비타민C 제가 여러 군데서 얘기를 했지만 이거는요 정말 기가 막히게 그 이 사례들이 많습니다. 아, 네. 정말 성실하게 새벽 4-5시에 일어나가지고 정말 철인삼정을 할 정도로 뭐 수영, 달리기, 그 다음에 사이클링 막 이거를 한 사람들이요. 그 성실하게 하면 할수록 빨리 혈관염한 거죠. 아, 저 한두 네. 명을 본 게 아니에요. 안타깝네요. 그런 네. 사례가 너무 많아요. 그걸 뭐 일일이 혹시 난 정말 내 친구 정말 그 성실한 친구 돈이 좀 있고 회장 일찍 회장된 녀석이 밑에 직원들이 다 일을 하니까 그냥 부지런하고 또 건실한 친구야 잠이 없어 그러니까 새벽 4시 뭐 일어나가지고 호텔에 가가지고 40대 중반 때부터 그래가지고 뭐 사이클링 수영 달리기 완전 선수야 그러니까 이제 아주 잘하니까 주위 사람들이 철인삼정을 하라 그래가지고 네. 그래가지고 50대 중반에 네. 야, 그 철인삼정의 꿈인 3시간 반 안에 그걸 3시간 15분을 끊었다는 거야. 1.5km 수영하고 달려가서 네. 티 나와서 사이클 40km를 달리고 던져놓고 10km 달리기 하는 모르겠어요. 난 이게 정식 코스인지 모르겠는데 그 친구 얘기를 그대로 전하자면 그 3시간 반에 해야 된대요. 네. 3시간 그걸 하셨어요? 난 하루 종일 해도 못해요. 그거를 끝내 3시간 15분까지 끊었다는 거야. 아, 15분? 이 친구가. 와. 그러니까 선수가 된 거죠. 그런데 60이 되기 전에 네. 날 찾아와, 나 밥 사주러 왔다가 네. 너무 가슴이 답답하고 이상하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우리 병원에 술 한 기내과 선생한테 데리고 갔더니 네. 이분 집에 가면 죽습니다. 왜? 지금 심장 혈관이 장난이 아닐 거라는 거야. 아니나 다를까 그날 입원해가지고 그 다음날 진짜 그날 나 밥 사주러 가서 입원했어요.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관상동맥 그 이 영 저 네. 뭐야 영상을 본 거 있잖아요. 네. 조영 조영 네, 네. CT가 아니라 조영 조영제로 조영제로 하는 거 있잖아. 전지오그램 네. 혈관이 네. 너무 많이 막혀가지고 스텐트도 못한대. 어머나. 그리고 이분 지금 살아있는 게 기적이라고. 어머나. 네, 제자가. 이분 살아있는 게 기적입니다. 그래가지고, 하도 여러 군데가 막혀가지고, 보통은 이게 이제 크게 세 개로 보는데, 네. 그 세 개 스템이 막혔을 때, 거기 이제 스텐트를 해야 되는 건데, 네. 이게 가지까지 너무나 많이 막혀가지고, 스텐트 못 한다는 거야. 그래가지고 결국은 흉부외과로 옮겨가지고, 나 밥 사주러 왔다. 흉부외과로 옮겨가지고, 가슴을 열었어. 아이고. 가슴을 여기 심장을 드러내가지고 뭐 하지에 있는 정맥 15cm를 두 개인가 세 개 끊어가지고 이식 수술을 하고 3주 만에 집에 갔어. 지금 건강해. 지금도 괜찮아졌어요. 그 친구 이제 그래서 네. 새벽 운동 안 하지. 그래서 이제 한 아침 먹고 좀 쉬다가 한 10시 11시쯤에 나와서 뭐 사이클링하고 뭐 수영하고 지금은 이제 지금 벌써 10년이 가까이 돼가네. 살았어요 완전히. 지금 이제 정상화됐어요. 예, 예. 비타민C 열심히 드시겠네요. 지금. 아, 그 친구 사실은 예. 그 전부터 비타민C를 먹었어요. 뭐 드셨어요? 내가 얘기했잖아요. 예. 비타민C를 먹어도 안 되는 거예요. 예. 왜? 얘기했잖아. 아침, 점심, 저녁에 비타민C 먹잖아요. 예. 내가 먹으라는 게 아침, 예. 점심, 저녁에 예. 먹으라는 거 아니야. 근데 공복에 안 드셨나 보죠? 운동하기 전에? 그러면? 아니, 운동하기 전에 당연히 안 먹었지. 난 자기는 비타민C 먹으니까 아무런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저녁 때 먹고 새벽에 일어나서 하는 게 문제점을 내가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. 아니, 너무 중요한 말씀해 주셔가지고 지금. 아니, 저녁 7시 밥 먹으면서 비타민C 네. 먹었다니까? 네, 네, 네. 근데 그 비타민C가 새벽까지 안 간다는 걸 생생하게 보여주는 거예요.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. 아침, 점심, 저녁을 꼬박꼬박 드셔도 새벽에 일어나서 먹었다니까, 운동을 너무 심하게 하시는 거는 네. 비타민C 효과를 전혀 못 본다. 전혀 못 보는데 네. 사각지역이란 말이에요, 거기가. 아, 새벽 시간에. 아셔야 됩니다. 네, 네. 반대로, 네. 반대로 내 얘기를 할게요. 네, 네, 박사님은?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전 새벽 운동을 절대 안 합니다. 저는 언제, 좀 지금도 뛰잖아요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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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시죠. 일주일에 두 번을 네. 한 5km에서 10km를 뜹니다. 옛날엔 10km를 꼭 뛰었는데 요즘은 네. 연세도 있고 해서 이제 뭐 5km 뛸 때도 있고 7km 네. 뛸 때도 있고 10km 뛸 때도 있고 한데 네, 네. 저는 그걸 네. 지금 거의 40년 가까이 했어요. 네. 근데 저는 언제 해요?
8시 반, 9시 그때쯤 나갑니다. 그러니까 저녁 아침. 먹고 그때 아, 아니 저녁에. 저는 철저하게 저녁 때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비타민C 그러니까 비타민C가 혈중에 꽉 찰 때 저는 나 뛰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나는 혈관이 너무 상처 하나 없다는 거 아니야. 그것도 40년을 내가 했는데 뛰는 거를. 이영재 박사님의 그 혈관 상태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지난번에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봤잖아요. 네네. 그러니까 상처 하나 없다는 거 아니에요. 이게 사이언스인 거예요. 이게 과학인 거예요. 네?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비타민C의 헤모다이나믹스 혈관 안에서 혈류역학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. 이게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나는 그걸 알기 때문에 비타민C가 막 혈중에 차오를 때 나가서 뛰는 거예요. 한 시간 뛰는 동안에 뛰니까 4배가 생긴다 그랬잖아요. 네, 그래서 SOD가 그걸 해결해 주지만 모자라는 건 비타민C가 다 중화시키는 거예요. 얼마나 무서워요. 그러니까 혈관에 오히려 웬만한 젊은이들보다도 혈관이 더 깨끗하다는 거. 그 박사님의 그 혈관 상태 지난번에 저희가 설명을 해드린 영상이 있는데 그건 제가 여기다 링크 걸어드릴 테니까 그 영상도 꼭 보시면 이 혈관의 비타민C가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신 것도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. 사실 활성산소를 억제하는 거는 뭐 혈관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노화 방지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도움이 되니까. 그럼요. 그러니까 공복에 비타민C 없이 운동하는 거는 정말 하면 안 되겠네요. 안 됩니다. 그건 여러 가지로 굉장히 위험합니다. 그래서 아무튼 비타민C를 그 비타민C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비타민C가 혈중에 있을 때 또는 먹어서 막 차오를 때 해야 된다. 그러니까 유산소 운동을 얘기하는 거예요. 걷는 운동은 괜찮고. 24시간 아무 때나 하셔도 돼요. 네. 오해하시면 안 돼요. 걷는 운동은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거 아무 문제 없어요. 사실 크게 힘든 운동이 아니니까. 그럼요. 아니 그거는 두 배 정도이기 때문에 걷는 거는 생각해 우리 삶이잖아요. 맞아요. 다 걸어 다니잖아. 그렇죠. 그거는 그 정도 괜찮. 그거는 수명을 결정하는 그런 결정적인 위험 요소가 아니에요. 그러니까. 걷는 거는. 네. 그래서 그건 24시간 애니타임 오케이인데 제 얘기는 파워 워킹 또는 조깅 또는 수영 또는 거. 뭐 라켓보이니 배드민턴 굉장히 과격한 운동이에요. 그렇죠. 배드민턴 같은 게 뭐 별거 아닌 거 같지. 배드민턴 얼마나 과격한 운동인데요. 엄청 숨차죠. 네. 엄청 숨찹니다. 네. 그래서 그런 그 숨차다고 하는 얘기를 할 정도의 조기축구 마찬가지예요. 조기축구 같은 것도 저는 그 밥도 안 먹고 그냥 새벽부터 나와서 하시는 분들 저는 걱정돼요. 아, 영상 보시는 분들이 이제 운동 열심히 막 하시는데 건강해지시려고 하는데 이게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얘기 해주셨고 비타민C의 중요성 말씀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한마디 당부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. 제가 이렇게 그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건강하게 사는 이유는 비타민C 때문만은 아니에요. 네. 저는 비타민C하고 운동이라고 생각해요. 비타민C하고 운동. 네. 그러니까 운동의 중요성은 우리 시청자들 진짜 아무리 강조해서 지나치지가 않습니다. 그렇죠. 그래서 그 자기 상황에 맞게끔 운동을 걷는 운동, 뛰는 운동, 뭐 아무튼 그런 유산소 운동하고 섞어서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. 저는 유산소 운동,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두 번은 뛰는 거예요. 아유, 뛰는 것 때문에 삶이 얼마나 편리한지 몰라요. 지치질 않으니까요. 그러니까 너무 편리해요. 그래서 뛰는 거예요. 일주일에 두 번쯤 이렇게 한 시간을 그냥 그러니까 심폐기능이 커지니까 근데 심폐기능이 커진다고 건강한 게 아니거든요. 그때 활성산소 해결 못하면 혈관이 다 망가지기 때문에 그렇죠. 빨리 끝나는 거니까 뭐 다시 얘기를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중요한 얘기인데 아무튼 유산소 운동도 섞어서 해야 돼요. 걷는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해요. 걷는 게 제일 중요한데 사실은 걷는 것도 비타민C를 평상시에 드시면서 걷는 것이 훨씬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유산소 운동을 섞어서 일주일에 두세 번 한다고 할 때 그때는 철저하게 비타민C의 과학적 지식이 적용돼야 된다는 거예요. 아, 네. 네? 너무 중요합니다. 비타민C가 쫙 혈중에 찰 때 뛰거나 수영하거나 라켓볼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. 네? 그래서 저는 아, 그렇게 하면 정말 인생은 살만해요. 진짜. 왜? 지치질 않으니까. 왜? 내가 지치질 않으니까 와이프 부탁하는 걸 다 들어줄 수가 있어. 아이, 고통은 일하고 간. 피곤해 죽겠는데 뭐 해달라고 그러면. 아, 그거 당신이 좀 해. 이러다 싸우는 거 아니에요. 아, 뭐 저만 이랬나? 나도 이랬어. 뭐 이러면서. 그러면서 싸우는 거 아니야. 근데
저는 힘이 안 드니까 네. 와이프가 부탁한 거 다 들어줘요. 다 예, 예. 그래서 저는 이거 뭐 배워야 되겠습니다, 조금 저. 많이 너무 많이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뭐 이런 네. 사생활 얘기까지 해서 좀 미안한데. 아니, 너무 재밌습니다. 아, 그거 진짜 중요해요. 몸이 피곤하면요 진짜 아무것도 못합니다. 오늘 박사님께서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. 운동의 중요성 말씀이셨고 실제로 산 증인이시잖아요. 운동으로 지금까지. 거기다가 또 이 비타민C의 과학적인 그러한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건강하게 운동하면서 혈관을 다치지 않게 또 늙지 않고 네. 노화를 방지하면서 오래 살 수 있는 방법까지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. 너무 감사드리고요. 박사님. 오늘 많은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셨을 거예요. 아마. 예, 그랬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정말 큰 도움이 됐을 겁니다. 예, 예. 저한테도 큰 도움이 됐습니다. 오늘 이걸로 마치고요.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네. 수고 많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네.